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트코의 실적부터 보실 텐데요. 글로벌 대형 소매업체 코스트코가 지난달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월 동일 매장 매출은 소폭 감소한 반면에 순매출은 소폭 증가했는데요. 3월 소매 매출은 217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8조 6,300억 원이었고요. 지난해보다는 0.5%가량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의 경우에는 전체가 1.1% 감소했고요. 미국에 한해서는 1.5%가 감소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미국의 동일 매장 매출의 증가율이 2020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2020년 4월은 팬데믹으로 인한 이 봉쇄 조치가 취해졌던 시점입니다. 코스트코의 판매 실적은 코로나 이후 호황기를 지속해왔는데요. 이번 3월 실적이 기대치보다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르고는 코스트코의 성장세가 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방어주로서의 입지도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같은 의견 속에서 코스트코의 주가는 간밤 2.2%가 빠졌습니다. 해당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의 소식을 하나 보고 가실 텐데요. 모건스탠리의 최고 경영자인 제임스 코먼이 미국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먼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들의 활동 범위를 small sandbox, 즉 작은 모래상자 안으로 제한시켜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결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예방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펀드멘탈이 약한 은행들은 여전히 파산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VB 사태와 자주 비교가 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언급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사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위기 때는 일주일 동안 170억 달러가 인출이 된 반면에 이번 SVB 사태에서는 디지털 뱅킹이 발전을 하면서 하루 사이에 42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2008년 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따라서 은행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너무 강화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한 내용도 계속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행권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대형 은행의 후순위 채권과 우선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티은행은 은행들의 우선주를 언급하면서 이번 은행 혼란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로 후순위 채권을 채택했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채권 발행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채무 변제 순위가 일반 채권보다는 밀리지만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먼저가 되는 채권인데요. 그만큼 위험 부담도 높기 때문에 금리도 높은 편이고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됐었던 AT1 채권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은행 위기 이후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구매 기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웰스와이즈 파이낸셜도 대형은행의 우선주 수익률이 10년 만에 최고치에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일반 주식을 사기에는 좋지 않은 타이밍으로 보인다면서 보통주나 배당금이 먼저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대형은행의 우선주를 구입할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가라앉게 되면 우선주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터레스트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핀터레스트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이몬드 제임스가 핀터레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수익률 상회, 그러니까 매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면서요. 목표 주가는 33달러로 설정을 했고요. 장기적인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핀터레스트의 시각적인 검색 플랫폼이 광고 친화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기반으로 한 이 검색 플랫폼이 핀터레스트만의 고유한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높은 충성도를 제공한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핀터레스트의 사용자 수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두 자릿수 장기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간밤 핀터레스트의 주가는 3.4% 상승했는데요. 최근 들어 핀터레스트에 주목하는 월가 투자 은행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핀터레스트에 대한 내용도 시장 반응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